안녕하세요. 희망의 봉투는 2020년 봄입니다. 오늘 제가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상지대학교가 민주화되었습니다. 그리고 올해 3월 1일자로 통합대학이 되었습니다. 또한 조만간 공영형 사립대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올해 6월 10일 우리 상지대학교가 건학 65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일환으로 제가 오늘 건학 65주년 기부 릴레이의 첫 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. 제가 지금 학생 행복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. 학생을 위해서, 학생 행복을 위해서,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대학이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건학 65주년 기부 릴레이 첫 스타트를 시작합니다.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주자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. 우리 원주시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원창묵 원주시장님과 혁신도시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을 두 번째 주자로 모시겠습니다. 갑자기 말씀드리는데요. 예,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함께 지역과 함께 구성원과 함께 상지대학교 반드시 공영사학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